올라던전에 도착하고. 와우! 와우! 컨셉 자체는 어떠냐면요. 15주년 기념에 해당하는 올라던전 베테랑 무대예요. 어떤 뜻이냐면, 유저분들이 15년 전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맨날 만나, 올라던전 밑에서 만났던 쥐, 박쥐, 거미, 그런 친구들을 또 만날 거예요. 그 디자인 측면을 가급적이면은 그대로 만드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대신 그들이 최상위 난이도, 가장 최상위 난이도인 베테랑 난이도로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젠제입니다. 이번에 마비노기가 신규 던전 모드 베테랑 모드를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과연 어떤 모드인지 궁금해서 저도 돌아보고 각종 제보들을 정리해서 와봤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베테랑 모드 던전은 베테랑 마적 통행증을 통해 갈 수 있습니다. 얻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1 퀘스트로 풀라브론에서 하나씩 매일 주고 있고, 여기를 돌아서 클리어 시 보물상자에서 무제한 베테랑 던전 통행증을 낮은 확률로 얻을 수 있습니다. 1:1쾌로 주는 통행증은 거래 불가지만 이 무제한 베테랑 던전 통행증은 거래 가능입니다. 한마디로 팔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베테랑 통행증이 있는 던전은 현재까지 총 9개의 울라 던전. 솔풀도 가능하지만 인원은 최대 4인까지. 하드 모드가 아니라 일반 모드 재단에 베테랑 통행증을 던지면 베테랑 난이도 던전이 생성됩니다. 던전은 모두 총 2층까지입니다. 세 번째, 재입장이 가능한 던전입니다. 4클라를 돌려서 보상 독식이 가능하단 말이죠. 다만 누적 레벨이 5000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중 클라를 쓰실 분들은 캐릭터를 각각 5000까지 올려주셔야 보상을 독식할 수 있습니다. 슉담 블러니. 네 번째, 몬스터들의 피통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해적 스켈레톤들이 나옵니다. 와, 해적 스켈레톤들이 일단은 죽질 않는 것 같은데. 메테오를 맞아도 에너지가 이제 반 깎였네요. 손목과 팔이 아픈 분들이라면 썰프를 하지 마시고 꼭 친구들과 같이 놀도록 하세요. 파이널 히트만 하다가 팔 나가버립니다. 다섯 번째, 던전은 기존의 던전과 똑같은 디자인으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영상 볼게요. 스킵 안 할게요. 저 영상 보겠습니다. 영상 뭐이나 보자 한번. 아니, 똑같다고? 정말 베테랑이라는 거 치고 하나도 변한 게 없이 똑같이 가져왔습니다. 여섯 번째, 타임어택을 알려주는 타이머가 있습니다. 다만 순위표는 아직 없습니다. 일곱 번째, 울라 던전인데도 불구하고 세공 속성이 통하지 않습니다. 메인 캐스팅과 자장가도 먹히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몬스터가 어떤 스킬을 쓰는지 볼 수 없습니다. 이 디테일에서 좀 놀랐는데요, 아마 과거 초보 시절 던전을 돌 때 몬스터들의 스킬이 보이지 않는 걸 여기서 다시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옛날과 지금 밀레시안이 다르다는 걸 개발진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스킬이 보이건 안 보이건 체인으로 쓸어버리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보상! 신규 인챈트들이 나옵니다. 특성 스킬 일정 레벨 이상일 때 데미지를 올려주거나 생명 재사용 대기시간 초기화 확률 증가, 이면을 보는 눈 옵션들이 있고요. 이 인챈트들은 현재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고대의 마법가루, 그리고 신규 보석과 보석가루 등이 나오고, 7강 강화를 하게 해주는 라데카 푸른 개주석, 2회카 붉은 개주석, 각성된 힘의 조각, 힘의 결정이 나옵니다. 라고가 일단 홈페이지에 설명만 되어 있고요. 현실은 보상에서 뭐가 나온지 이제 열어볼까 한번. 자, 열어볼게요 그냥. 자, 와, 진짜 개쓰레. 기본 보상으로는 큰 그마주머니, 온 회포 혹은 각종 포션, 신규 보석을 포함한 보석들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여론에서 베테랑 던전에 대한 의견은 영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총평가 정리는 해보도록 하죠. 베테랑 던전 총평가 장점. 장점! 그래요, 이 베테랑 던전의 장점은, 장점은 진짜 뭐하지. 그거 네, 이 베테랑 던전의 장점은 매일매일 공짜로 통행증을 줍니다. 즉 던전 통행증 수급하기가 그래도 좀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진짜 없어. 아, 됐어, 진짜 없다고. 다음 단점, 경험치 메리트가 없습니다. 경험치가 한 마리다 4명이니까 한 3만 정도 주네요. 경험치가 몬스터당 1만에서 3만 뭐 다양하게 있는데, 솔직히 이거 돌 바에는 그냥 다른 던전을 도는 게 더 낫습니다. 디자인이나 난이도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쓸데없이 몬스터들 피통만 많아요. 이것 때문에 손목이 아프고 아마 수리비는 무지막지하게 나올 것 같네요. 무엇보다 보상이 정말 쓰레기예요. 엄청 고가 인챈트나 개조석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냥 별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총평가,
사실 이 베테랑 던전은 몽팀장이 판파 때 말씀하셨던 것 그대로 적용되긴 했습니다. 15년 전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맨날 올라던전 밑에서 만났던 쥐, 박쥐, 거미 그런 친구들을 또 만날 거예요. 그 디자인 측면은 가급적이면은 그대로 만드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대신 그들이 최상위 난이도, 가장 최상위 난이도인 베테랑 난이도로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요. 사실 정말 자세히 보시면 디테일하게 들어간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레인 캐스팅이 안 되거나 자장가도 안 먹히고 몬스터들의 스킬을 볼 수 없어서 정말 옛날 던전을 도는 듯한 느낌으로 기획하고 디자인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밀레시안들이 옛날 밀레시안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상으로 마비노기 베테랑 던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어떤 정보인가요? 혹은 여러분들의 베테랑 던전에 대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통해서 함께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로바!